그리고 아, 생각나는 거는 예. 촬영했던 거 생각나는 건 예. 미스웨이 수지가 오. 제가 예전에 홍보팀 됐을 때 예. 깜짝 놀랐던 제가 와 이게 어항이 유지가 되네요. 이게 여자분들이 오.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와 요거 분위기 대박. 물 그림자 보세요. 오 굉장히 오. 반응이 좋아요. 장난 아닌데요? 근데 얘네들 지금 되게 높잖아요 수위가. 예. 요거 점프 안 해요? 보면은 어항이 이렇게 특이해요 모양이.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쭉 꺾어서 다시 올라가고. 와 여기도 아~ 약간 비슷한 분위기네요. 예. 와. 여기도 분위기 특산나네요. 베타들을 통으로 이렇게 뛰어드시네요. 예. 인기 많은 금어들 있네요. 여기 난주들 디스커스까지 있으면 다 있네요 진짜. 예. 디스커스 블루탱 맞죠? 네 맞습니다. 저거는 알아요. 워낙에 니모 때문에 유명해졌어. 아 귀엽다. 오 활동성이 되게 좋네요. 이제 내부를 한번 좀 살펴볼 건데요. 딱 봐도 지금 뭐 해수어부터 팔루다리움부터 뭐 구피 뭐 어종도 다양한데 그러면 이제 사장님이랑 또 이제 근무하시는 근무자분이랑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팔루다리움이 지금 보면은 메인에 딱 두 개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사장님 요거 지금 다 살아있는 생물이에요? 네, 고사리예요. 고사리. 아 고사리요? 네. 아 가짜 아니고 진짜죠? 진짜죠. 오 요거 지금 뭐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돌을 예. 붙이는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돌 붙이는 건 붙이지 않고 밑에는 이렇게 생물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있고 이거 만드시는데 좀 시간 좀 걸리셨을 것 같은데요? 하루? 하루요? 네 진짜요? 재료 준비 빼고는 하루 하루 만에 다 완성할 수 있어요. 오, 저는 한, 최소 한 일주일 생각하고 여쭤본 거였는데 하루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네요. 옆에는 또 이제 해수어항이 이렇게 있는데 네 해수어항 이렇게 있거든요. 오 해수어도 하시네요. 보통 해수어 담석 같이 하시는 분은 그렇죠. 여기, 별로 못 봤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기 락도 성형락이에요. 돌 붙인 거예요. 성형락 아 귀엽다. 오 활동성이 되게 좋네요 이 친구도. 얘는 이름이 뭐예요? 포큐파인 푸퍼라고 하는데 포큐파인이 아. 그 호주어 있잖아요. 거든 논치과 네 그거 포큐파인이라고 하는데 푸퍼가 그 보고예요. 포큐파인 푸퍼 우리말로 가시보고 호저를 닮아가지고 그렇죠 호저 호저를 닮아서 그렇죠. 어? 저기도 해수어 있네요? 네. 아 해수어까지 한번 먼저 보고 지나가 볼게요. 그러면 해수어들 블루탱 맞죠? 저거는 알아요. 워낙에 니모 때문에 유명해졌어. 보면은 거북이도 있네요. 이것도 분양 중이신 개체들인가요? 네, 핑크베일리 사이즈네 개목거북이. 와 여기 식물이랑 이 자연을 표현했다고 해야 되나? 엄청 진짜 산 속에 있는 것 같네요. 완전 식물들이 네. 자기 자리에서 커갈 대로 커가면서 영양을 먹고 그 상태 자연스럽게 커가는 그냥 그 상태 그대로의 어항을 낮춘 거거든요. 수중도 네. 식물이 있고 수상에도 식물을 해놔서 수상에도 있구나. 인기 많은 금어들 있네요. 여기 난주들 이렇게 있고 난주들도 많이 찾으시죠 손님들이? 난주들도 많이 네. 찾으시죠. 베타들을 통으로 이렇게 띄워두시네요? 네 베타들 네. 물속에 통을 네. 넣어둔 채로 이렇게 네. 물속에 넣어놓으면 보이는 것도 잘 보이고 네. 온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띄워놓으시는구나. 띄워놓는 게 관리가 훨씬 쉬워요. 아 아까 이제 제가 미리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항이 이렇게 특이해요 모양이. 여기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쭉 꺾어서 다시 올라가고. 이게 지금 주문 제작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게? 그렇죠 제가 만든 거죠.
아, 만드신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네. 왜 이렇게 굳이? 미수로를 네. 지금은 디스커스 화목으로 쓰고 있는데 네. 처음에 만들 때는 계곡왕이었어요. 계곡이요? 네. 계곡왕? 계곡을 표현하셨던 왕이요? 네. 그게 많다더래요. 아. 그러다가 그냥 비오톱 컨셉을 해가지고 급류성 제가 원래 수족관하기 전에 소중 민물고기 매니아였거든요. 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좋아하는 고기들이 피라미, 슈리 이런 것들인데 저랑 똑같다. 네, 그런 것들 하고 싶었는데 제가 지금 매장 판매는 안 해요. 그런 수족어들. 왜냐면 이게 지금 아직도 양식 등급 파는 게 아니라 체질에서 판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안 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군요. 오, 이렇게 점프 여과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와, 그 다음 이제 너무 기대되는 거. 깜짝 놀랐던 제가. 와, 이게 어항이 유지가 되네요, 이게. 지금 여기가 수초, 가장 메인 수초항인데, 다섯자 수초항이거든요. 예. 그래서 수초 자체를 많이 식재를 해놓으면은, 예. 생물이 많이 들어가도 그만큼 예. 견딜 수 있는 환경이 예.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아. 흡수하고 예. 네, 다시 돌아가는 네. 사이클을 네,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아, 와,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진짜 한 2천 마리 되는. 처음에 그때 3천 마리. 처음에 3천 마리. 아, 2천 마리 팔았어요. 2천 마리 있어. 장난 아니다. 이게 로즈라인 바브인가요, 이게? 예, 로즈라인 바브. 로즈라인 바브 이렇게 있죠. 이걸 사실 설명 없이 그냥. 여기만 찍어도 작품일 것 같아요. 보물 꺼서. 아, 여기도 되게 예쁘네요. 요거, 수초 이런 건 이름 뭐예요? 이런 거는? 좀 약간 빨간빛 났는데? 네, 로탈라 인디카 종류고요. 아. 이쪽이 하라, 예. 로탈라 하라 수초가 예. 보이고요. 아. 빛이어들이 살짝 보이네요. 요, 혹시 요것도 네.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 수초가 지금? 수초도 네. 여기서 네. 적당으로 또 운영하고 있어요. 아. 네. 예. 이게 이미 예. 수중 적응이 다 됐기 때문에 아. 런너를 뻗어서 나오는 예. 그런 수초들은 예. 이미 물 속에 다시 심어도 그대로 다시 심어도 뿌리가 나오고 예. 적응을 금방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파는 게 더 새로운 어항에 들어가는 사용하는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여기도 역시나 이렇게 또 레이아웃 된 거 있고 베타도 한 마리 이렇게 있네요. 너무 전체적으로 이뻐가지고 여기도 지금 팔루다리움. 예. 여쪽에도 식물로. 그 와중에 또 약간 베타로 이렇게 또 포인트? 이렇게 예. 포인트를 좀. 베타들도 배우면서 베타들도 강조를 해주고. 아. 이게 아스파라거스예요. 아, 이게요? 예. 아스파라거스 배가. 네. 안쪽에 보시면 이게 아스파라거스 배인데. 여기서 우리가 먹는 아스파라거스는 밑부분에 흙봉오리가 네. 피기 전이에요. 네, 그게. 그 부분이 피게 되면은 이런 잎이 나오고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먹던 그 아스파라거스 네 그게 이렇게 됩니다. 그게 이렇게 돼요? 팔로다리움이나 비바리움 같은 데에서는 네. 아스파라거스로 나무 같은 효과를 내는 그런 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아, 모습이.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하스타랑 코리 있고 구피 있고 뭐 여러 종들이 이렇게 함께 네. 공존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렇게 좀 수족관 다니다 보면 요새는 저 뒤에 백스크린을 또 셀로판? 저걸로 이렇게 많이들 해놓으시더라고요. 네. 요것도 좀 고급적이고 좋네요. 이쪽 라인도 한번 이렇게 좀 볼 건데요. 분위기 너무 좋고. 근데 얘네들 지금 이렇게 높잖아요, 순위가. 예. 요거 점프 안 해요? 괜찮아요? 이런 수초가 많은 환경에서는 예. 물고기가 위협을 느껴도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이사이에 보면 라미네지 이런 애들이 굉장히 잘 숨어있거든요. 예. 이렇게 숨을 공간이 많을수록 예. 물고기가 뛰쳐나올 위험이나 아니면은 그런 위험이 줄어들어요. 와, 이거 분위기 봐봐. 물 그림자 보세요. 분위기가. 여기가 예. 소형, 예. 중형 카라신? 예. 카라신 종류의 예. 한마디로 그 피라냐랑 예, 비슷한 애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들은 엔젤피쉬고 레드 매티니스. 레드 매티니스. 아, 분위기 대박이다. 얘 이 여기에 넣어놓은 그 유목에서 우러나온 블랙워터가 그 아마존강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주고 있죠. 대박이다. 물 그림자랑 분위기 너무 좋아요. 이게 진짜 아마존. 네.
와, 여기도 약간 비슷한 분위기네요. 예, 와. 여기도 분위기 착살나네요. 아프리카 볼비티스, 야생 볼비티스랑 콩고 테트라, 그리고 네이브 오피시랑 그 엔젤 유어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왼쪽 여왕이랑 비슷한 느낌을 주는 그런 어항이에요. 밑에도 밑에 금어들 있네요? 예. 왼쪽엔 유금이고요. 예. 이렇게 등이 솟아있는 솟아있고 뾰족하고 좀 성격이 살짝 사나운 건 있어요. 그런 애들 특징이고 애들은 아까 보셨던 난주 치어들. 치어들. 오. 아, 방치? 방치에도 이쁜데요? 일단은 요거 이런 더 자연스럽고 이런 것도 좀 괜찮은데? 포종어 있던 어항이에요. 포종어? 예, 거들붕어나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예. 많이 나갔죠. 아. 이게 공간이 알차게 이렇게 또 용품들도 다 여기서 판매 중이신 용품들 용품도 다양하네요. 필요한 예. 거는 다 있죠? 그렇죠. 베타 아파트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베타가 또 빠질 수가 없죠. 요즘 그렇죠. 워낙 물멍 이런 게 유행하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렇죠.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그리고 좀 이쁘게 이렇게 네. 놓으셔가지고 네. 더 약간 그냥 받고 싶어지는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아, 아. 여기는 오란다 중에 네. 크기가 크고 네. 크기가 괜찮은 애들 아. 네, 주로 모아둔 여왕이에요. 되게 커요. 제 손바닥이랑 비교해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되게 커요. 오, 빵빵하네 아주. 디스커스까지 있으면 다 있네요, 진짜. 네, 디스커스. 정말 다 있죠. 어? 여기는 뭐예요? 이쪽은 엔젤 예. 중에 예. 아바타 엔젤이라고. 아바타 엔젤. 하는 애들이고요. 오! 굉장히 오. 반응이 좋아요. 장난 아닌데요? 얘가 좀 아바타 엔젤. 장난 아니다. 아바타 엔젤. 근데 되게 반응이 되게 빠르네요. 디자인 보면서 다 너무 이쁘다 했는데, 어항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그냥 전체적인 수족관 분위기? 예, 네, 이런 게 좀 굉장히 이국적이라고 해야 되나? 느낌이 좀 다른 데랑은 완전 다른 느낌이거든요. 처음에 예. 친구랑 예. 친구가 같이 예. 수족관을 가자고 예. 했을 때 예. 친구가 말해주는 게 예. 해리포터 지팡이샵 같은 수족관이다. 아~ 뭔가 맞아, 뭔가 맞아. 필요하다고 하면은 예. 사장님이 어딘가로 들어가셔서 싹 빼가지고 뭔지 알 것 같아요. 가지고 오신다.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런 데가 있다고 하고 와봤더니 예. 진짜로 분위기에 수족관이 있어가지고 곳곳에 있어요. 곳곳에 네, 정말 그래가지고 뭐 말만 말씀만 네. 드리면 네. 어디선가 가져오시는 아, 그런 좋습니다. 신기한 수족관으로 처음 첫인상이 딱 바뀌었었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번 우리 또 워낙 유명한 홍산 수족관도 한번 이렇게 좀 봤습니다. 홍산 수족관이 일단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유명한데 이 약간 터줏대감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여기 한 자리에 이렇게 오래 계신 분은 제가 다닌 수족관 중에서는 제일 오래 계셨던 분이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뭔가 노하우나 이런 게 만약에 제가 돈을 쫓아다 갔으면은 이 일을 못했을 것 같아요. 수족관. 왜냐면 돈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고 제가 가져야 직업적인 사명이신 뭐 소명감 뭐 이런 게 뭐냐면 제가 먼저 경험했던 물속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나눠드리고자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편하게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편하게 질문을 하는데 갖고 싶으면 초면이니까 대면되는가 저는 또 아저씨잖아요. 그러면 여자분들 같은 무서워하시고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저 되게 말 많은 사람이고 원래 누군가를 가르치던 직업을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 좋아하고 물고기 먼저 많이 키워갈 때 더 잘 키워줄 거니까 오셔가지고 편안하게 질문하세요. 제가 단언컨대 네이버 지식인에 묻는 것보다 그냥 오셔가지고 샵에서 그 프로들한테 묻는 게 훨씬 빨라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제가 듣기로는 이제 많은 연예인들이 거쳐갔잖아요, 여기를. 어떤 분들이 좀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생각나는 거는 예. 촬영했던 거 생각나는 건 예. 미스웨이 수지가 여기서 인터뷰를 했고 예. 그 매장을 찍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화보를 했죠? 오. 그다음에 그 장근석 씨 드라마 스위치 촬영한 데가 여기. 와, 엄청 많이 왔다 가셨네요. 지금 박수홍 씨가 세수장 처음 여기 설치하셨는데 여기서 하셨어요? 네. 털투 하신 털투. 네. 그 분은 어떻게 생긴 거죠? 허경석 선님. 오.